부모님이 아이 보는 거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네, 많이 아직 같이 많이. 살아요? 네, 지금 같이 살아요. 아이고, 진짜 부모님 잘 진짜 만났대. 다행이다. 일탄보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에서도 만나요. 고딩 오빠. 칼질을. 아유, 꼼꼼하네. 우리 효연 씨가 아주 그냥. 어, 지율이 깼나 보다. 강아지, 응? 깼죠? 강아지라 그래요? 잘 자보자. 아이고, 얼굴 한번 보자. 됐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머리숱이 이렇게 많아. 진짜 많다. 야, 우리 애기보다 더 많아, 머리숱이. 어, 뭐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의 엄마이자 지우리의 할머니 조현옥입니다. 아, 수연 씨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한테 칼질질한다. 나는 어머니냐, 수연 씨 내가 봤잖아. 지율이는 지금 9개월 됐고요. 아니 애가 머리숱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 아니 원래 파마였어요? 파마? 아니요. 원래 자연 시컬이야. 아역 모델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진심. 지율이가 지금 도른데 보이는데 9개월밖에 안 됐다고. 애기가 큰가 봐요. 머리숱도 좀 그렇게 많아. 발육이 좀 빠른 편인가 봐. 36주에 이제 지율이를 3.6kg. 조산인데 3.6? 네. 진짜 자이언트 베이비인데. 보통은 정상으로 나도 3.6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게. 아니, 그러면 수연 씨도 어렸을 때 이렇게 크게 태어났어요? 네, 저는 4.8kg. 에? 4.8kg? 진짜요? 집안 내력이구나. 집안 내력이야. 네. 땀방이야. 그렇지. 지율이 엄마는 어머니도 에이지. 젊으시니까는 어머니 얘기 같아. 낳을 수도 있는 나이야. 그렇죠. 저희는요, 저희 집에 막내딸이고 지율이 엄마 만 19세 이제 막 지난 임수연입니다. 오전에나 항상 언제나 늘 저렇게 자고 있답니다. 돼지 새끼 마냥. 오전에나 항상 언제나. 누워봐. 누워보세요. 다리 운동. 마사지. 야, 진짜 애기들이 통통해요, 이뻐. 맞아, 맞아. 어. 우리 딸도 진짜 통통한데. 약간 오은영 박사님도 닮으셨다. 아유, 귀여워. 또 자식 키우는 거랑 손주 키우는 거랑 다르긴 한데. 아, 얼마나 예뻐. 아우, 너무 귀여워. 얘 지금 왜 이렇게 귀엽냐, 얘. 야, 너무 순하다. 아, 어머님이 엄청 크지? 얘 미쳤다, 얘. 어떡하지? 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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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아이고, 이거 탔어? 일거리를 만들었구만. 너 온 거 아니? 어? 지우라. 역시 애기들은 계속 앉아서 잘 싸더라. 아침에? 근데 희한하게 기저귀 그러면 꼭 싸. 배 빵빵한 거 봐. 기저귀 금방 갈았는디. 금방 갈았는디. 음에. 나왔다 똥. 지율이 똥 나왔다. 잘가 잘가. 너무 좋아하신다. 아유, 저렇게 언제까지 자? 저 아직 뭐 카메라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이러면 이상하지.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군요. 짜잔, 짜잔, 짜잔. 지율이 맘마. 맛있겠지, 임지율. 할아버지 전화 왔다. 임지율!
아이고. 할아버지도 매일 집에 있고 싶으시겠다. 네, 어? 너무 귀여우니까. 고향 가. 고향 왜? 아침 질러. 아, 뭐 오늘 가고 없어? 아, 운전하시는구나. 아, 운전하시니까. 하비 빠빠이, 빠빠이. 손녀가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빠빠, 빠빠이. 전화. 19년 만이죠. 수연이가 19살에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19년 만에 애를 본다. 육아의 수레바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아, 사실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 부분에서는 좀 힘은 들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정말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다행이다. 50대 딱 되면은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애 보면서 저렇게 집안이라고 저거 보통 일이 아니죠. 예. 확 골아. 몰라서 그렇지. 엄마가 애기 볼잖아. 확 늙어. 난 절대 손주 안 봐줄 거야. 아, 예쁘다. 빨리 가야지. 나는 내 인생 살 거. 엄마 얼마나 힘든데. 아우, 내가 보는데 속이다. 영상 봅시다. 미안합니다. 애가 또 꽤 나갈 것 같은데. 무슨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나온대? 누구 머리카락일까요? 백색 소음이래. 청소기가 백색 소음. 아이고, 진짜. 너네 엄마가 봐봐, 이렇게 해놨어. 너네 엄마가. 이게 뭐야, 이게. 먹다가. 응? 지우리는 엄마 닮지 마라. 뭐 가시냐, 그냥. 가, 그냥, 씨. 진짜, 씨. 그치, 진짜, 씨, 나오죠. 벌레 생기잖아. 엄마랑 할머니랑 맘마 먹을 거야. 아우, 어머니, 요리 잘하시나 보다. 아, 광주라 그랬지. 아, 따막. 순아. 밥 먹자. 야, 빨리 일어나, 밥 먹게. 에이씨. 너 안 일어나면 밥 다 갖다 버려버릴 거야. 야, 내가 아침에 하는 멘트랑 똑같아. 임수야, 밥 먹게. 야! 얼른 와, 빨리 와. 야, 너 지금 안 나와? 엄마 먹는다 그러면 너 밥 먹지 마 이제. 씨, 밥 다 버려버릴 거야. 한심했죠, 내 자식이라도. 네, 잠이 많아요. 응, 물론 이제 늦게 자기도 하지만 수연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의 12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아, 공부. 네, 공인중개사. 아, 오우. 낮에 공부하고 밤에 자지 왜 밤에 공부하고 낮에 자니? 응, 엄마는 장꾸러기야. 엄마 맨날 할머니 혼자 밥 먹게.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저게 애 없고 세상에 저게. 그래. 맛있어. 그렇죠. 이건 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네. 너도 이거 같이 분담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심하네, 옷에. 이거 이러면 편 못 들어줘. 카메라 렌즈가 다 렌즈가 떨어졌네. 아,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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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좀 애기 좀 봐. 이제 엄마 좀 다리 아파. 지금 참고로 촬영 시작한 지 7시간 지났대요. 근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아이고. 수연. 지금 너 몇인 줄 알아? 3시 넘었어. 애기가 얼른 일어나라 가냐. 하나. 애기를 받아야지. 소연아. 애기 좀 안아라고. 애기 좀 안아야. 엄마 너무. 애기 좀 안아야. 교대로 하나 써, 엄마.
카메라 앞이라 많이 참으셨는데. 그렇지. 응? 아이고, 엄마 힘들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자, 엄마랑 좀 놀아주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밥이랑 좀 먹어. 반찬 해놨을게. 응? 집 대학생처럼 머리 어떻게 해? 원래 좀 잘 놀이방 하는 편이에요. 왜 늦잠 왜 잔 거예요? 네, 아침에 잠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늦게 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늦으면 5시, 6시? 6시? 아,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완전 미국에서 살고 있는 거네, 미국에서. 아니, 한 집에서 어떻게 시차가 그렇게 달라. 너무 달라. 어? 한 명은 LA 살고 지금. 자, 이제 보자. 애 보는 건 보자. 자, 보자. 이거 눕기만 해. 갑자기 막 이래. 걔도 엄마랑 노는 게 좋은가? 아, 예뻐, 예뻐. 아, 얘 너무 귀엽다. 얘 미치겠다, 진짜. 볼 한번 꺼집어 보고 싶다. 아, 너무 예뻐. 아, 귀여워. 저 곱슬머리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저렇게 연출하려고 해도 안 나와, 저 머리는. 그냥 주는 게 대화는 없고 장난감은 묵묵히 하나씩 주고 끝나. 아까 할머니랑 놀 때랑 다르네. 보자. 그래, 엄마랑 놀고 싶어서. 느낌 아니까. 아이고. 아, 저 생활패턴 바꿔야겠네. 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엄마랑 잠깐? 핑계를 또 아예 핑계를 대고 이제 오침 나, 다가오니까 그지? 애기 타이밍이 앉아겠다는데 엄지를 뒤에 애기 뒤에 엄마 이거 보통 시즌1에서는 아빠들이 하는 행동이거든 저거 놀겠다는데 얼굴 울렸어. 왜 엄마랑 있는데 그렇게 울어? 야, 애기를 잘 좀 데리고 놀아야지 울리냐, 울기를. 그럴 수 있지. 뭘 그럴 수 있어, 혁원날 걸으면서. 혁원날까진 아니지 않을까? 한 마디도 안 줘? 여기 엄마가 잠깐 데리고 있으려니까 밥 먹어. 때되면 먹는 게 밥이야. 때가 없네. 지금 욕 나오는 거죠. 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방송 삐초리 했습니다. 네. 예, 삐초리. 내 입에서 뭔 소리 나올까 싶어서. 어머니 많이 참으셨네, 카메라가. 우와, 저 띠 엄마 줘. 뭐 못 올라갈게.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10대니까 아직 어부바 지율이 엄마가 어부바 어부바 엄마, 애기 엄마가 볼 테니 가서 밥 먹어 뭐 있는데? 가서 봐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먹어 근데 반찬 많아도 아 알았어 여기까지 할게 알았어 여기까지 밥 굶고 싶지 친구다 친구처럼 지내는 거 같죠? 맞아요 부럽다 아이씨, 딱 찢어버린다, 너. 이불 찢어버린다. 아, 어머니 너무 좋아요. 내 스타일이에요, 어머니. 평상시에 말이 확실히 세긴 세요.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툭 하고 뱉는 말이 상당히 세요. 근데 그래도 말이 센 편치고 마음은 상당히 여리신 편이어서 여리시니까 계속 이렇게 딸 챙기고 소녀소녀 하세요. 네. 나는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럼요.